제 10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전지 파일은 ej4.mjs 이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죠. 자, 이번에는 메소드에 관한 겁니다. 메소드가 무엇인지 하는 건데, 메소드는 어떤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펑션이죠. 그래서 let do, do, 그래서 type of do.toUpperCase 이게 뭐냐? do의 toUpperCase가 무엇이냐? 다음에 do의 toUpperCase에 요 뒷부분에 가로가 두 개 들어가 있죠. 이거는 무엇이냐는 건데 두 개의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실행이 되면 첫 번째는 function, 얘는 function이 나오고 두 번째는 doh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때 이것이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뭐냐니까 요 do라고 하는 스트링이 속한 문자열이죠. doh라고 하는 문자열이 속한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 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쵸? 밑에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퀀스에서 1, 2, 3도 있고 여기다 푸시에서 뭔가를 넣죠. 이 푸시라고 하는 것 있죠? 또는 팝이라고 하는 것. 요것들은 어디에 쓰이는 거냐니까 바로 이런 array라고 하는 클래스, 그런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예를 볼까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퍼티들의 임의적인 집합이에요. 프로퍼티, 이걸 프로퍼티라고 표현하는 거죠. 프로퍼티와 프로퍼티는 이렇게 콤마로 표시하고, 그리고 프로퍼티 네임과 프로퍼티 밸류 사이에는 이렇게 클론이 들어있어. 기본입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의 네임은 스트링이죠. 스트링이고 무조건 스트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밸류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불린 값이 있고 얘는 어레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day1에 scroll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scroll이 다람쥐란 뜻이죠. false 값이 나오고 day1에 울프는 없죠. 없으니까 undefined. 그리고 day1에 울프에다가 false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없는 것에다가 값을 할당하게 되면 새로운 property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번에는 false란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array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죠. 이건 자바스크립트의 array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언어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description에서 work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자열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중간에 있는 빈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빈칸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다음에 오브젝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는 1이 되고 딜리트, 그래서 프로퍼티를 제거할 때는 딜리트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떤 프로퍼티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레프트가 있느냐 없죠, 라이트가 있느냐 할 때 이렇게. 주의될 점은 라이트가 있느냐 할 때 이렇게 앵글 뭐예요? 더블 쿼트나 싱글 쿼트 같이 인용 보호를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스트링이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 프로퍼티 이전에 봤던 것 중에서 이전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const a 얘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것도 같이 보죠. 컨솔로그에서 오브젝트 키, 프로퍼티의 키들, 프로퍼티 네임을 키라고 그러죠. 를 보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const a 되어 있잖아요. a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이것을 컨솔로그에서 a를 보게 되면은 컨솔로그 a, 다시 a 전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은 좀 체크해놓고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출력될 만한 게 없죠? 자, 보면은 위에는 이 x, y, z
XYZ가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싱글 쿼터 뭐 시스템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쓰는 거는 맥 시스템이고 VS 코드입니다. 맥과 VS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싱글 쿼터로 드라둘러 쌓여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const A라는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오브젝트를 출력하게 되면은 이 2가 숫자죠. 그죠? 프로퍼티 A. 2는 숫자는 이렇게 싱글 쿼터에 둘러싸여져서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프로퍼티 네임은 다 뭘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스트링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오브젝트 A가 있고 A는 이렇게 됐습니다. 오브젝트 어자인에서 오브젝트 A에다가 욕을 어자인하란 말이에요. 어자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감이 오시죠? 두 번째는 보니까 저널에서 저널이라고 해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이벤트 스쿼럴이 있고 요 오브젝트 하나가 이 어레이의 하나의 엘리먼트가 되고 있죠. 그죠? 엘리먼트가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 있습니다. 그죠? 엘리먼트가 각각 오브젝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널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레이를 선언한 겁니다. 그 구성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레이 속에 어레이 엘리먼트로서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브젝트 속에 또 하나의 프로퍼티의 밸류로서 이렇게 어레이가 또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형태로 저널을 구성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여러분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책에 보시면은 이게 4장이잖아요. 제 4장. 지금 3장이고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자크라고 하는 친구가 밤만 되면은 다람쥐로 이렇게 딱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변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변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자크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변하고 어떤 경우에 다람쥐로 변하지를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결과를 전날 일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적는 겁니다. 그날 있었던 일, 일을 했고 나무를 만졌고 피자를 먹었고 달리기를 했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날 다람쥐로 변했느냐 보니까 그날은 안 변했어요. 자, 두 번째 이벤트에서 그날 일했고 아이스크림 먹고 어떻게 했어요? 그날도 안 변했습니다. 세 번째 날 이렇게 했죠. 자전거 사이클링도 하고 땅콩도 먹었어요. 맥주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다람쥐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람쥐로 변한 날과 변하지 않은 날을 저널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